지금부터 엘라스틱 옵저버빌리티를 활용한 시스템 통합 관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민입니다. 엘라스틱에서 2015년부터 데벨로퍼 어드보킷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브콘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아젠다입니다. 먼저 엘라스틱 서치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옵저버빌리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에서 옵저버빌리티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것을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분투에서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엘라스틱 스택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라스틱이라는 회사는 이제 스피드, 스케일, 릴레번스라는 것을 모토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회사고요. 엘라스틱 서치라는 그 유명한 검색 엔진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을 빠르게 그리고 확장성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모토로 삼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기업의 모토이기도 하고 제품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엘라스틱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엘라스틱은 이제 과거 엘라스틱 서치라고 하는 제품을 처음에 개발을 했고요. 이제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 엔진이지만 이제 실제로는 데이터 저장소처럼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라스틱 서치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키바나라는 도구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제 로그스탯이나 비치라는 도구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인테그레이션즈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수집기와 이제 데이터 뭐 템플릿화하는 그런 파이프라인 등을 이제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전체 플랫폼 위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제 제품들을 카테고리화해서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 그리고 엘라스틱 옵저버빌리티, 그리고 엘라스틱 시큐리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제품으로 이제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제 엘라스틱 옵저버빌리티인데요. 엘라스틱 옵저버빌리티는 이제 흔히들 아시는 이제 로그 분석, 그리고 메트릭 분석, 그리고 이제 시스템 성능을 측정하는 이제 APM,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업타임이라던가 이제 그 유저 익스페리언스 같은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이제 관리하는 지표를 이야기를 하고요. 옵저버빌리티는 실제로 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통합해서 그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옵저버빌리티의 가장 큰 목적은 현재 내 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저버빌리티는 이제 한국어로는 가관측성 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것도 계시고요. 엘라스틱에서는 통합 가시성이라고 보통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 옵저버빌리티의 특징으로는 이제 단일 플랫폼으로 문제 해결 시간이 mean time to repair 시간을 이제 가장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옵저버빌리티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로그, 메트릭 그리고 트레이스 데이터입니다. 통합 모니터링, 그러니까 옵저버빌리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선 이 로그 데이터와 메트릭 데이터 그리고 트레이스 데이터가 다 있어야지 실제로 이제 완전한 옵저버빌리티의 구현이 가능한데요. 이 세 가지의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로그 데이터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생성되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웹 서버, 뭐 톰캣이라던가 뭐 엔진엑스 같은 그런 웹서버에서 보통 많이 그 찍히게 되고요. 어떤 이벤트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접속을 한다거나 사용자가 어떤 그 이벤트를 호출했다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기록이 되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로그들이 그래서 각각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그 데이터 요 빨간색 시간대를 보시면은 그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고 각각 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 데이터는 특히나 이 타임스탬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그 데이터의 장점은 이제 주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트릭 데이터가 있습니다. 메트릭 데이터는 그 특정 이벤트 발생 시간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특정 값을 측정해서 저장한 데이터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그 트렌드나
그런 이력 같은 것들을 추이를 보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이제 기록된 요 빨간색 시간을 보시면은 시간이 일정하게 10초, 10분마다 하나씩 간격으로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은 뭐 10초라던가 뭐 30초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그 시스템의 CPU 사용량 내지는 뭐 메모리, 남아있는 메모리라던가 그 남아있는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보통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시스템 안에서 이제 기록이 되고요. 컴포넌트 수준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스 데이터입니다. 트레이스 데이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도구에서 보통 기록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기록하는 데이터고 대부분의 그 트레이스 데이터를 기록하는 APM 도구들은 그 사용자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코드 안에 그 이 코드를 심어서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분석하게 하는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실제로 트레이스라는 것은 한 활동이 전체에 일어난 그 주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또 세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하나 담을 때만 해도 우리는 버튼 하나를 클릭은 하는 거지만 실제로 시스템은 그 버튼이 클릭되는 이벤트와 그리고 페이지 이동 이벤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 제품의 수량을 또 바꾸고 사용자의 장바구니에다가 그 데이터의 수량 데이터를 또 기록하는 그런 다양한 작업들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옵저버빌리티를 위해서는 로그 데이터, 메트릭 데이터, 그리고 트레이스 데이터가 모두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프론트엔드라던가 백엔드 같은 그런 곳에서는 그 트레이스 데이터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데이터 안에 MySQL 같은 이제 데이터 저장소까지 것들이 그 트레이스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하드웨어 같은 곳에서는 로그나 메트릭 같은 것들을 이제 보통 기록하게 됩니다. 트레이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있어 가지고요. 그 실제로 이제 뭔가 평소에 걸리는 시간보다 보통은 뭐 100ms에 보통 실행이 됐는데 이게 뭐 한 5초, 6초 정도 걸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류로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 내지는 이제 정상적인 응답이 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오지 않고 이제 잘못된 코드가 오는 경우를 또 이제 찾아내는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트랜잭션은 하나를 요청하고 하나의 동작이 끝나기까지 여러 가지 세부 동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큰 응답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세세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동작인데 그것을 저희는 스팬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사용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그 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응답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 트레이스가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거쳐가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통합 모니터링, 그러니까 통합 관측성 옵서빌리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도구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이제 엘라스틱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데이터를 이제 엘라스틱 서치 안에다가 하나로 모아서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같이 통합된 그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 메트릭, APM 여기다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매출 데이터라든가 서비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엮어가지고 실제로 시스템에 오류가 났을 때 매출이 얼마나 하락했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엘라스틱 옵서빌리티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어떤 모양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쇼핑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쇼핑 제품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카트에 담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것을 뭐 결제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검색도 할 수 있고 예, 쇼핑몰에 이런 식으로 담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그 여기에는 그 카탈로그 서비스랑 이런 그 장바구니 담는 서비스랑 결제 서비스랑 이런 것들이 각각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각 프로그램별로 이제 엘라스틱 APM을 이제 심어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서비스와 프론트엔드 뭐 Node.js 서비스 그리고 뭐 애드버스 서비스는 자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데이터 저장소 엘라스틱 서치가 있고 레디스가 있고 닷넷으로 되어 있는 카트 서비스가 있고 고로 되어 있는 체크아웃 서비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비스 맵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맵 안에서 그 서비스를 선택을 해서 이제 서비스의 디테일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프론트엔드 럼, 그러니까 리얼 유저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의 코드가 심어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에 내려받아서 각각 클라이언트에서 측정이 되어서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지표들, 예를 들면 이제 유저 인터랙션 같은 지표들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은 트랜지션 시간이 비교적 이제 오래 걸리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Add to Cart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오래 걸린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스 데이터를 보시면은 실제로 프론트엔드 럼에서는 Add to Cart 버튼을 한번 클릭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사이에 호출하는 또 다른 이제 프론트엔드가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Node.js로 만들어진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고 그게 이제 카트 서비스 이건 아마 아까 자바였던 것 같은데요. 그것들을 또 호출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보통은 이제 300, 400 밀리세컨드 정도가 실행이 되는데 뭐 5초, 6초, 7초 이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들만 그렇게 생긴 트랜잭션만 이렇게 모아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실제로 이제 Add to Cart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 주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프론트엔드 노드에서는 또 트레이스 데이터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볼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레이턴시에 대해서 코렐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렐레이션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평균적으로 걸리는 트랜잭션과 오래 걸리는 트랜잭션에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주민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발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옵저빌리티 데모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엘라스틱 부스가 있으니까 더 보고 싶으시면 부스로 오시면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우분투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그 엘라스틱을 우분투에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데모를 보여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위해 GCP에 우분투 인스턴스 두 개를 띄워놓았습니다. 두 개를 띄워놓았고요. 그 각각의 우분투 안에는 그 ES-External 그리고 ES-Internal이라는 태그를 추가를 해놨는데요. 각각의 이 태그는 보시면 이제 ES-Internal은 이 태그를 가진 인스턴스끼리는 전체 포트로 통신을 할 수 있고 External은 이제 5601번과 9200번 포트 이게 이제 Elasticsearch와 Kibana에서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이것을 이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설치 방법은 이제 Elastic .co로 들어가시면 이제 엘라스틱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리소스의 설명서에 보시면은 그 도큐멘테이션 페이지가 있습니다. 엘라스틱 서치에서 엘라스틱 서치 가이드로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그 엘라스틱 서치 인스톨, 셋업, 인스톨, 네.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인스톨 엘라스틱 서치에 가시는데 우분투는 데비안 계열 패키지이기 때문에 인스톨 엘라스터치 위드 데비안 패키지로 가셔서 여기 있는 가이드대로 실행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우브콘 데모 1번 인스턴스에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창을 좀 줄일게요. 처음에 그 Elasticsearch 8점대 버전으로 오면서 시큐리티 그 네트워크 시큐리티 적용이 이제 꼭 필수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그 설정을 먼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정을 위한 이제 키를 하나 내려봤고요. 그다음에 APT로 이제 Transport HTTPS를 설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스틱서치 8점대를 내려받기 위해 또 ATP 패키지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PT 게스로 이제 엘라스틱서치를 다운로드 받고 인스톨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치가 금방 되고요. 동일한 과정을 이제 두 번째 인스턴스에도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인스턴스에서 설치가 끝났는데요. 설치가 끝나고 나면은 몇 가지 그 내용들이 이렇게 그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다른 곳에 카피를 해놓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엘라스틱 서치가 설치가 됐고요. 엘라스틱 서치에는 그 빌트인, 그러니까 처음 설정된 슈퍼 유저 계정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패스워드가 처음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패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한 번만 표시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더 클러스터링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원래는 인증서를 만들어서 각각 컨피그 파일을 하나하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는 그 엔롤먼트 토큰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토큰을 다른 곳에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우선 엘라스틱 그 첫 번째 인스턴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보시면은 엘라스틱 서치 아래에 이제 엘라스틱 서치 YAML 설정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 쉐어 유저 밑에 쉐어 밑에 엘라스터치 밑에 빈 디렉토리 아래에 이제 엘라스틱 서치 각종 이제 실행 파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그 바꿔줘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또 VL을 해서 etc 밑에 엘라스틱 서치 밑에 딕 서치 YAML 파일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필요한 설정들이 미리 되어 있는데 클러스터링을 위해선 트랜스포트 HTTP 트랜스포트 호스트라는 이 설정을 우선 그 주석을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는 명령도 여기 아래 친절하게 출력이 됐고요. 자, 시스템 CTL로 실행을 등록을 하고 스타트를 합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확인을 하기 위해선 컬 명령으로 로컬호스트의 9200번 포트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지금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엘라스틱 그리고 처음에 표시를 해둔 이 슈퍼 유저 패스워드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우버콘 데모 1번 서버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노드를 보는 명령이 있는데요. cat API로 nodes라고 보시면 이제 1번 노드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설치된 그 두 번째 서버에 갑니다. 두 번째 서버에서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엔롤 토큰을 설정을 그 컨피그레이션에 추가를 해주면 돼요. 이 엔롤 토큰은 첫 번째 노드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받는 방법도 아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다른 노드와 엔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sudo 명령으로 sudo elasticsearch create enroll token 그리고 노드 용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것을 만들면 되고요. 이 엔롤 토큰을 카피를 하고 이 카피된 토큰을 두 번째 노드에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노드에서 마찬가지로 sudo 명령으로 configuration에서 enroll 토큰을 configuration 해주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 아까 우리가 YAML 파일 추가했던 그 요 YAML 파일 설정에 두 번째 것도 그 첫 번째 노드와 접속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내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노드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노드도 실행을 하고 나면은
첫 번째 노드와 두 번째 노드가 서로 바인딩이 되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사용을 하시다가 엘라스티서치 클러스터를 점점 더 아웃스케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스케일아웃 하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엔롤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노드에다가 적용을 하시면은 손쉽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드를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노드가 같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바인딩 되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Observability에 대한 설명과 Elastic을 Ubuntu에서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행사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lastic 부스에 또 오셔가지고 더 많은 것들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